다음 문장을 볼까요? Reflecting 이하입니다. Reflecting that I was really too honest a man to be a politician. And live. 리브인가요? 아니면 라이브인가요? 모르겠다. 일단 이 문장의 주어부터 볼까요? 주어는 여기가 I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고 다음에 이게 동사이고 Where 다음에 이게 절이 왔습니다. 절이 왔는데 보호로서 보충으로서 절이 와있죠. 절.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이것도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또 절입니다. 이거 여기다 적으면 될 게 아니라 여기 뒤에다 적어야 되겠군요. 아, reflecting that I was really too honest. A man to be a politician and a liver. Liver가 여기서 왜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to liver에 걸릴 것도 같고 그죠? 뭐 어쨌거나 자, 첫 번째 보충어가 절이 왔고 두 번째 보충어도 절이 왔는데 뭐 소위 말하는 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뭐 분사구문이니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부사절이고 뭐고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절이 온 거예요. 그냥 절이 왔다 라고 하면 끝이죠. 보충어이다. 첫 번째 보충어부터 볼까요? 첫 번째 보충어인 이 절부터 보면은 접속사가 있고 그죠? 접속사가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보충어로서 이번에는 명사 국어 왔죠. 명사 국어 왔는데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자.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게 명사구잖아요.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일단 no라고 하는 압수식어가 왔죠. 다음에 명사는 굿이 왔고 다음에 뒷수식어가 왔죠. 뒷수식어는 전치사구 p 끝입니다. 깔끔하게 끝났죠? 접속사는 where. 그죠? where 자체는 접속사만 따로 떼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where은 부사. 부사와 접속사를 겸하는 겁니다. 접속사 더하기 품사로서의 부사.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이게 wher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다음에 앞에 있는 또 절이 하나 더 있죠. 보충으로서 절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빼고 나머지 다 보충으로 보시면 돼요. 보충으로서 뭐가 올 수 있는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절이 왔는데 접속사는 안 보이고 너무 내려왔네요. 이거 보셨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접속사는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죠. 주어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동사에 ing가 붙어 있잖아요. ing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지만 ing가 붙은 것으로서 아 이건 종속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어가 와 있습니다. 보충어로서 뭐가 와 있죠? 절이 와 있죠. 이번에는 절이 와 있습니다. 그 절을 주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랑 같다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계층 구조상으로 주절의 주어와 같다라고 하는 위에 주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계층 위에 있는 이 절을 문장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그 위 단계의 문장 구성에서 주어 지금 보면 그건 I죠. 그것이 바로 reflect의 주어입니다. 그러면은 자 정치인으로서 혹은 to live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 되기에는 그리고 정치인으로 살기에는 너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상당히 재밌죠. 내가 정치인으로 살기에는 난 너무 정직해. 이런 말이잖아. 정치인이 되거나, 혹은 여기는 live는 to live가 되어 있는 거죠. To live a politician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절로 그냥 끝났는데 이 절, 그러니까 요 절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접속사 대시 와 있죠. 이번에는 접속사도 있고 다음에 주어도 있고 다음에 동사도 있고 다음에 to honest man은 다 그냥 그거예요. 보충으로 왔는데 보충으로서 이번에도 또 절이 와 있습니다. 보충으로서도 또 절이 와 있죠. 상당히 재밌죠. 접속사가 없는 절 속에 접속사가 있는 절이 포함되어 있고 접속사가 있는 절 속에 또다시 접속사가 없는 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절입니다. 이 절은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동사는 to에다가 v를 붙여놨죠. to v에서 이거는 접속사는 없지만 종속되어 있는 절이다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to honest a man to be a politician 하면은 주어는 주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접속사가 없고 주어는 있습니다. 여기 주어는 있는데 이 주어가 뭐냐니까 이거에 to honest a man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이고 to be가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이고 그리고 이게 보충어입니다. 보충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으로서 명사가 와 있는 명사구가 와 있죠. 보충어이고 이번에는 명사구가 와 있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아주 재밌는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가 있는 보충어. 맨 위에 있는 것이 주어, 동사, 여기 보충어인데 이번에는 접속사가 있는 절이죠. 접속사가 있는 절이 왔죠. Where 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보충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거기다가 또다시 보충어가 있는데 이번에도 절인데 이번에는 접속사가 없는 절이죠. 그게 요겁니다. 그죠? 그게 요거란 말이죠. Reflecting. 그리고 이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계층이. 그럼 1층 이거 요게 요거니까 그죠? 그 속에 요게 들어가 있고 요거 속에 요게 다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재밌는 것이 주어가 이번에는 접속사는 없지만 주어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이런 식으로 honest a man인데 이게 man이 주어입니다. 주어요. 그리고 동사는 to be입니다. 그죠? 이렇게 to로 연결되는 동사에 주어는 목적격이 주로 옵니다. 목적격인데 이건 보통 명사니까 뭐 주격 목적격 없죠. 그냥 그대로 a man 되는 거죠. 그죠? To honest a man 이것도 명사구입니다. 그죠? 명사구인데 굳이 이걸 분석하자면은 요것만 따로 분석하자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것만 따로 떼면은 그냥 어가 수식어 다음에 to가 부사고 h honest가 앞수식어고 다음에 man이죠. 그러니까 수식어가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수식어 중에서 꼭 와야 되는 수식어는 이거죠. 부정관사. 부정관사가 꼭 와야 되겠죠. 어가 오거나 은이 오거나 제로가 오거나. 그래서 이게 몸이면은 은이 오고 이게 복수형이 되면은 제로 부정관사가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형태됩니다.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투투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투투 문장이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구성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게 없죠.
그죠? 나는 정치인이 되거나 정치인으로 살기는 너무 정직하다, 정직했다. 과거죠. 정직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I did not go. 난 가지 않겠다. 난 가지 않았다. Well, I could do. No good to you or to myself. 당신들이나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장소에는 나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요거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문장을 볼까요? But, 그러나, well, I could do the greatest good privately to every one of you. 다음에 did, 굉장히 오래된 go가 나왔네요. I went and sought to persuade every man among you that he must look to himself and seek virtue and wisdom before he looks to his private interest and look to the state before he looks to the interest of the state. And 쭉쭉쭉. 굉장히 길죠. But, 그러나, where? I did not go where. 어디는 가지 않았지만, but, 어디는 갔단 말이죠. 어디에 갔나요? 이 where은 앞에 있는 where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은, 보충으로서 부사절이 와 있는 경우인데,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위에 있는 것도 절도 엄격히 따지면 부사절인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절이 왔다 라고 생각해 보면 끝입니다.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그런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그거 안다고 해서 별 도움 되지도 않고. 자, 어디 갔느냐니까 I could do the greatest good privately to every one of you. 당신들 모두에게 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어디로 갔나요? 글쎄 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겠죠? 그죠? Did I went? Did이라고 하는 말은 고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Did. 갑자기. 갑자기라고 돼 있네요. I went, 나는 갔고, 그리고 sought to persuade every man among you that he must look to himself.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았다. 거기 갔어. 그죠? 다음에 그 자신이 그가 he가 여기서 he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man을 말하는 것 같네요. Must loo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seek virtue and wisdom. 그리고 어떤 미덕과 지혜를 찾았다 말이죠. 이거는 보자 어디에 걸렸나요? To에 걸리겠네요. 원형이니까. 그렇죠? 이게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과거형 같으면 I에 걸리겠지만 과거형이 아니고 원형이니까 to 뒤에 이제 to seek virtue and wisdom. Before he looks to his private interest. 그가 그의 사적인 이익을 찾기, 도모하기 전에 그리고 도모하기 전에 어떤 미덕과 지혜를 찾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look to the state before he looks to the interest of state. 그리고 이 state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어떤 아테네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테네를 보았습니다. look 마찬가지로 to에 걸리겠죠. 그죠? went and sought to look 되겠죠. 보려고 했습니다. to the state 아테네라고 하는 어떤 도시를 보려고 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He looks to the interest of the state. 그가 state의 이익을 looks to 찾기 전에 그리고 여기도 아직까지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And that this should be the order.
which observes in all his actions. 그리고 that 이것은 should be the order. 그 순서여야 했습니다. 순서. 어떤 순서? 그가 그의 모든 행동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였어야 합니다. What shall be done to such an one? 그런 사람, 그런 것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건데. 문법적으로는 한번 분석하는데 아무런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감이 오지가 않는데, 천상 여기서 멈추고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관련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녹화를 지우느냐? 안 지우겠습니다. 왜 지우겠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